안녕하세요. 저는 젠지에서 원디를 맡고 있는 룰러 박재혁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좀 불만족이긴 한데 그래도 2대0으로 이겨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좀 같은 팀 동료였던 선수기도 하고 좀 솔직히 무섭진 않았고 그냥 어떤 챔피언을 준비해 왔을까 싶었는데 무난한 챔피언 해서 그냥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것만 안 당하면 되는데 당해버렸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좀한 번도 당해본 적 없었던 플레이라서 몰랐었던 것도 있고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썸머 이제 첫 경기 때는 되게 좀 저희가 뱀픽적으로 되게 티어 정리가 안돼 있어서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티어 정리도 되고 신경 쓸 것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제 플레이가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원들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좀 이때다 싶었을 때가 있어요. 챔피언 됐을 때 원딜. 그럴 때 이제 팀원들이랑 선수 코치랑 코치 감독님이랑 다 같이 이야기 나눠서 하는 거라서 이때다 그냥 서로서로 이야기해서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용준이 형이 좀 죽이면 재밌는 형이라서 좀 많이 죽이고 싶고 꼭 이기고 싶어요. 어쨌든 엄청 잘하는 팀들이고 두팀다 저희가 스프링 때도 그렇고 썸머 때도 그렇고 좀 많이 못 이겼던 팀이라서 꼭 이기고 싶고 저희가 지금 또 잘하는 상태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약속을 잡아도 깰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물론 저도 깰 때가 많지만 생각해보니까 서로 잘 깨가지고 어쨌든 가끔씩 좀 만나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뭐 쇼핑도 가는 편이라서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. 받은 차로 이제 연습실이랑 대회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승차감도 되게 좋고 이제 그냥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좀 일단 승차감이 되게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경기장 갈때 몸이 좀 많이 찌뿌둥했는데 차에 타서 가면은 이 차는 되게 그냥 승차감도 좋아서 매우 매우 좋은 것 같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BMW 차를 잘 몰라서 벤츠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스프링 때는 좀 리그 초반에 되게 잘 됐는데 이번 썸머에는 어쨌든 빠르게 지기도 했고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부터 쭉 롤드컵도 있고 하니까 쭉 전승해서 꼭 롤드컵도 가고 싶고 우승도 하고 싶어요. 저희랑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도 상대랑 맨날 싸우고 싶어하는 팀이라서 되게 만족스럽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에. 저희가 요새 어쨌든 연승도 하고 있고 좋은 경기력을 어느 정도 보여드리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